시간에는 스포츠 한국의 연예팀장인 윤여수 기자와 함께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도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역도산의 삶을 그린 영화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네. 특히 주연 배우인 설경구 씨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영화를 찍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설경구 씨가 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무려 그 20kg 이상이나 불렸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설경구 씨가 그 역도산뿐만이 아니라 오아시스 그리고 공공의 적 등에 출연하면서 그동안 몸무게를 큰 폭으로 늘리거나 줄여서 그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너무 무리한 체중 조절 때문에 경미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그 병원 측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설경우 씨는 당초에 그 역도산의 시나리오를 갖고서 무려 6, 7개월 동안이나 출연 횟지업으로 둘러싸고 상당히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예상을 했던가 봅니다. 지난해 초가을 그 설경우 씨는 드디어 그 출연을 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그 송혜성 감독 그리고 역도산의 제작사인 사이더스 피처스의 차승재 대표의 설득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 사람이 이렇게 그 술 먹으면서 영화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차승재 대표가 굉장히 그 피곤해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출연을 최종 결단했다고 합니다. 네, 진정한 영화인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프로레슬의 이야기인 만큼 레슬링 장면도 참 많이 연출했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역도사는 그 레슬링 영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 한 시대를 살다가 그 한 남자 그래서 영웅으로 불렸던 또 그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슬링 장면은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가장 그 중요한 고리로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설경우 씨는 지난 여름에 그 서울 종합촬영소에서 약 열흘 동안 레슬링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역도산의 상대 선수들은 실제 그 프로레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유도 선수 출신의 레슬러로 등장하는 이무라 역의 후나키 마사유키는 일본의 판크라스라고 하는 그 레슬링 리그 챔피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설경우 씨는 이 힘든 그 레슬링 장면들을 촬영하면서 굉장히 그 너무 힘들어서 스태프들의 눈물을 그 굉장히 자아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 촬영에서부터 줄곧 그 설경우 씨의 그 분장 스태프로 활동했던 미야우찌라는 분장사는 그 설경우 씨 얼굴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레슬링 장면을 찍을 때 그 한 테이크로 쉬지 않은 채 그 계속 촬영이 됐는데 미야우찌 씨는 그 설경구의 얼굴에 분장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이 등장하는 그 레슬링 선수들 역시 몸에는 굉장히 그 멍이 많이 들 만큼 격렬한 촬영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지금 예. 봐도 아주 과격한 장면들이 참 많거든요. 그쵸. 네, 부상도 많이 당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힘든 과정을 겪은 만큼 좀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코믹 여배우로 알려진 김선아 씨가 또 액션 연기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김선아 씨는 전작이었던 그 S다이어리에서 함께 주연을 맡았던 고유 씨와 함께 새 영화 잠복근무에서 형사 역할을 맡아서 액션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약 20여 명의 액션 전문 그 스턴트맨들과 함께 현란한 무술 솜씨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선아 씨는 이미 그 예스터데이 에서 액션 연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 잠복근무를 촬영하기 전에 절권도 등을 배우면서 그 몸을 단련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영화를 위해서 그 액션 연기 연습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힘이 든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김선아 씨는 그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자신의 후배 연기자들에게 액션 연기를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 눈길을 모았는데요. 이제 그 자신이 20대 후반의 몸으로 대역도 없이 그 거친 액션 연기 를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배 연기자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액션 연기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권유를 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김선아 씨 보면 참 용기 있고 그렇죠. 좀 씩씩하다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중견 연기자 노주현 씨가 김선아 씨의 상사이자 삼촌 역으로 나온다고요? 예, 그 노주현 씨는 그 최근 개봉된 영화 까불지마에서 그 오지명 씨 그리고 최불암 씨 등과 아주 연연을 펼쳤는데요. 네. 까불지마는 노주현 씨가 그 약 20여 년 만에 출연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잠복근무에서는 김선아 씨의 그 상사이면서 삼촌 역할로 출연 중인데요. 특이한 것은 그 노주현 씨가 김선아 씨의 그 실제 아버님의 외모 네.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분위기, 심지어 이미지까지 상당히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선아 씨는 그 노주현 씨에 대해서 굉장한 친근감을 갖고 아주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두 사람은 그 촬영장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그런 그 다정한 모습도 수시로 그 연출을 하고 있어서 실제 그 부녀지간 못지않은 그런 정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중년 여성들에게는 네. 팬이 많은 노주현 씨인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자, 윤여숙 기자의 스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